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아, 또 돌아왔습니다. 눈쟁이의 컴퓨터 고문 교실. 아, 고문 교실이 아니죠. 순행! 특이한 액체로 순행하기 컨텐츠.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차민슬입니다. 아, 차민슬이 아니고 소주입니다. 소주. 알코올. 순수 거의 알코올. 순수 알코올에 가까운 소듀. 소주로 오늘은 해볼 겁니다. 어저께 공투 없이 참이슬 두 개에 바나나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걸어서 오니까 약간 뭔가 백수가 된 느낌? 집에서 바나나 하나를 안주 삼아서 소주 두 개를 까먹는 그런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 분명히 바나나만 먹을 거고 이건 테스트로 쓸 거였는데 뭔가 느낌이 좀 그랬어요. 짜잔. 일단 원래 있던 컴퓨터를 키도록 할게요. 이거는 전에 복숭아 IST 순행을 하고 나서 방치를 해둔 컴퓨터입니다. 일단 이걸 켜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순행이 정상 작동하는지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도는 73도, 74, 75 뭐 이런 식으로 160W 부근에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없어요. 잘 돌아가잖아요. 시네벤치 R20C3 기준 160W 74도. 오늘 메인으로 할 거는 당연히 소주. 소주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전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그나마 좋아했던 소주로 이용한 것 중에서 이때까지 먹었던 가장 맛있었던 게 과일 소주. 그래서 오늘은 소주 순행을 하기 전에 과일 소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과일 소주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이번에 새로 깐 믹서에다가 냉동 딸기를 너 맞나? 오! 딸기 냄새 너무 좋아. 설탕을 대충 이 정도? 너무 많이 넣었나? 대충 이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다 드시고 일단은 이것만 조금 갈아줄게요. 자, 이걸 처음 써보거든요. 얼어가지고 안 되는 건가? 소주를 좀 넣고 해야겠네요. 다 갈렸나? 소주 더 들어가야 된다고? 딸기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딸기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 정도거든요? 스무디라고? 아니, 딸기 소주지! 한입 먹고. 존나 맛없어. 소주 향이 확 올라온다. 너무 별로야. 이건 과일 소주가 아니야. 안 먹어. 진짜 맛있게 과일 소주. 딸기의 그런 단맛만 나는 그 과일 소주 만들 수 있는 그 비법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구조를 보시면 펌프가 아웃 부분에 이게 있거든요. 아웃 부분에 물이 배출되는 그게 있는데 이게 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초에 처음 만들 때 제가 거꾸로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소스 한번 세척, 소주 향 세척을 다 한번 돌린 다음에 이걸 하도록 할게요. 끈적해가지고 이게 다 달라붙. 아이스티 순행했을 때 그게 굳은 것 같은데 이게. 그때 했던 게 다 굳었어요. 이게 빼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공구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꼽였냐 이거? 물이 줄줄 샌다. 나오지 마. 내가 알기로 여기도 출수구일 텐데. 이렇게 잠그고 쪼여 봅시다. 됐다. 이제 이게 원하는 대로 작동만 되면 됩니다. 엥? 엥? 이러면 안 돼! 여기 설마 출수구인가? 입수구가 맞는데? 그 내부 구조 자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네요.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고 무조건 뚫려 있는 구조네. 그러니까 이 펌프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네요. 외부로 물을 배출하는 게 한 바퀴 돌고 배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을 그냥 주입하면서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빼고 한 번 하고 빼고 이렇게밖에 안 되네. 어떻게 구성을 하든지 간에 이 펌프 자체 구조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잘못 아니 펌프 구조 잘못. 아니 잠깐 손 좀 씻자. 아우 너무 끈적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소주는 쫙쫙쫙쫙. 몰라. 한 번에 돌려야 돼 이거. 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가 아닌데? 야, 뭐야? 생각보다 양이 얼마 안 되네. 어우, 알코올 냄새 올라오는 거 봐. 한번 쫙 좀 빼내줄게요. 이게 소주만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한번 소주로 한번 쫙 돌려가지고 내부를 소주로 좀 채워야 돼 지금. 일단 기포가 좀 찼거든요. 기포가 좀 빠질 때까지 좀만 돌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펌프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기포가 생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펌프 속도를 조금 내릴게요. 조금만 내릴게요. 4,000 정도까지만 하는 게 낫겠다. 4,000 좀 넘어가니까 기포가 생기네. 무슨 이물질 같은 게 꼈는데요? 후수로에? 괜찮겠지? 이상 끈 뭐라고 해야지? 콧물... 굵은 콧물? 쿨링에는 엄청 큰 상관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우 소주에 어우 소주 냄새 어우 개울품이야. 뒤끝없는 깔끔한 맛. 깔끔하지? 다음날 간이 뒤져버릴 테니까. 일단은 아이들 온도 자체는 낮은 거는 이게 냉장고에 있다가 나온 소주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멀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온도 자체가 꽤 낮은 건데도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아까보다 기본 액체의 온도 자체가 낮은데 더 온도 유지가 안 되죠? 74도면? 왜냐면 아까는 실온에 있는 그 상태인 그냥 미적지근한 액체 가지고 테스트했는데 그 정도였었는데 오히려 온도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죠? 76도까지도 올라가고. 일단은 표면 장력이 약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그거 말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 열 전도율이 떨어지나? 아무튼 일단은 74도 온도 자체만 봤을 때는 아까 그 친구보다 뭐다? 좀 떨어진다. 프라임 한번 돌려볼게요. 프라임 돌리면 전력 소모가 220W 급까지 올라가고 온도는 80도 후반. 이거 저번에 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솔직히 무선 액체를 해도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순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무조건 순수 H2O 초극순수만 이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냉각수를 희석을 시켜가지고 꼭 써야 된다 막 이러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뭐 뭘 써도 상관없는 수준 아니에요? 보통 다 물 기반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가? 알코올이 물 기반이에요? 소주가? 그렇긴 하네. 원재료명, 정제수. 정제수가 맨 앞에 있네. 알코올이 16.9%니까 그럼 물 기반이긴 하죠? 상대적으로 근데 물 말고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온도 증가되는 게 상대적으로 빠르긴 합니다. 미적지근해졌어요. 아, 너무 싫어, 소주. 일단 이거는 뚜껑 안 닫고 보관하면은 아직도 냄새 난다. 이거 밖에 꺼내놔도 방에서 알코올 냄새 계속 날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방송 때 순행할 거는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이거다 싶은 거 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순행을 한 게 총 3개가 됐는데 솔직히 뭐 어떤 걸 써도 실제 성능 차이는 급격한 차이는 아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액체들이 물 기반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물 자체가 반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그런 차이가 나지는 않는 느낌? 나중에는 좀 더 물 비율이 낮은 그런 것들로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별거 없구만. 뭔가 그래도 느낌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눌러 눌러주시고요. 랜딩이 여러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